행님아, 행님아, 요들 행님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요들 행님, 산처리 파크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관심과 애정이 있기에 제가 여기 있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요들 강의를 할 때도 많은 고민이 되었었는데요. 1강, 2론 강의를 끝내고 2강부터 실전 강의로 들어가면서 또 많은 고민을 안 해볼 수 없었습니다. 요들에 대한 강의가 온라인으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직접 소리를 만지며 체계적인 발성법대로 강의하는 부분은 아마 드물지 않을까 생각해봤고, 이를 유튜브로 올렸을 때 혹여 기존의 요들러들에게 오히려 이용당하고 정작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과연 도움이 안되면 혹여 어쩌나 하는 생각, 또는 기존 요들러들이 오히려 활동하시는데 방해가 될까 하는 생각 등 이것을 어디까지 노출해야 하나 하는 많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고민 끝에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공개되지 않은 그동안 하나하나 정리한 발성법을 우선은 최대한 온라인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노출을 시도해보고자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선 요들 파트에 해당하는 발성법은 지금까지의 기존 보컬 발성법과는 완전 다른 부분도 있다는 엄청난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해를 잘 하셔서 100% 자기 것으로 만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여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여 더 자세히 알고자 하시는 분들은 첫째, 이 강의를 계속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하시거나, 둘째, 저의 온라인 프리미엄 유료 강의를 듣고 좀 더 깊이 연습하시거나, 아니면 셋째, 저야 요들 경력 30년밖에 안 되었지만 어마어마하신 요들 경력 50년 우리나라 요들의 대모이신 이은경 선생님이 지도하시는 서울 양천구 등촌역의 이은경 요들 아카데미를 방문하시거나, 대구 영남권 쪽은 수제자인 저 요들 행님의 오프라인 교육원 수업 내지 1대1 포인트 레슨을 듣는 방법도 있으시니 각자에게 맞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발성법을 접목하여 요들을 가르치는 아카데미는 아마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기가 엄청 힘드실 겁니다. 자, 우선 요들은 부르기는 누구나 시도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노래임과 동시에 죄송하지만 제대로 부르기는 그 무엇보다 어려운 노래 중 하나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첫째, 요들은 동료가 아닙니다. 동료처럼 부를 수도 있죠. 다만 동료처럼 부르는 게 요들송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째, 요들은 가사 파트도 정말 잘 불러야 합니다. 요들만 좀 할 수 있다 해서 가사 파트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신데, 요들송은 노래의 한 장르입니다. 가사 부분도 일반 보컬 발성법에 따라 최대한 감동을 주도록 잘 전달해야 합니다. 셋째, 요들은 단순 가성만 내어서 교차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강의에서 몇 가지 예를 들려드리며 아 하고 비교해서 알도록 할 예정입니다. 즉, 단순히 진성의 소리가 아닌 가성의 소리를 내면 요들이라 생각하는데 몰라서 하는 일종의 기만 내지 우롱 행위일 수 있으며, 굳이 이걸 요들이라 하면 말리진 않겠지만 발성법에 의함이 아니라 그냥 감에 의한 자기 만족의 요들이겠죠. 유명한 성악가의 노래를 잘 모르는 사람이 좋아서 그냥 잘 따라 부를 때 주변에서 우와 성악배웠나 와 이리 잘하노 할 수 있겠지만, 도가 넘어 자기가 성악가라고 하고 계속 부르고 다니면 그 유명한 진짜 성악가가 그걸 보고 들었을 때 무슨 말을 할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소리의 원리에 대해 살펴볼까요? 우린 흔히들 목청이 좋다, 성대가 꿀성대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선 목청과 성대는 같은 말입니다. 목청은 순 우리말, 성대는 한자어 우리말이죠. 그럼 목청, 즉 성대는 어디에 있고 어떻게 생겼을까요? 몇 가지 그림을 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리의 발생 시작은 이 성대의 접지를 통하여 소리가 나며 우리 몸을 통하여 공명 등을 통해 전달되는데요. 비유를 하자면 성대는 마이크 입력 장치이고 몸은 우퍼를 동반한 스피커 장치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성대 구조에 이어 오른쪽 보시면 호흡이라고 있는데요. 이 호흡은 허파 기관과 내장 기관을 구별할 수 있는 횡격막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흉식 호흡에 의할 때는
위쪽 부분의 호흡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어깨와 쇄골뼈가 들리는 호흡입니다. 반면 복식 호흡과 같이 횡격막을 내려서 깊숙하게 들이마시는 이 호흡법을 잘 활용하시면 노래하는 부분에서 발성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요. 자세한 호흡법을 다루는 부분은 추후 강의에서 또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 보시면 성대 부분을 잘못 다루어서 발생되는 부분이죠. 성대 부분에 혹이나 이런 어떤 상처가 나서 무릎처럼 성대 용종이나 성대 결절이 생기는 부분은 항상 조심해서 잘 다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소리가 단전 아래, 발 뒤끝, 발바닥까지 전달되어야 한다 내지 요들이라면 소리가 머리 꼭지점을 찍어서 위로 앞으로 등등 보내어라는 이런 말을 잘못 이해하시고 정말 소리가 그쪽으로 가서 밖으로 빠져나가야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는 성대의 접지에서 일어나고 이를 성대 근육과 후두의 위치 등을 잘 조절하여 정밀하게 해주고 몸의 울림을 통하여 공명을 내어 자기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위에 발바닥, 머리꼭지 같은 부분은 각자마다 느끼는 감각이 다르니 그러한 느낌을 가지고 임하기에 실제 성대 접지와 성대 근육과 후두를 정밀하게 잘 조정하고 몸의 공명을 통하여 그렇게 느끼지는 소리가 나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런 강의는 보컬을 전문으로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이 종종 오프라인 강의 시 소리의 원리 및 발성법을 가르칠 때 하는 부분이라 잘 공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우선 공개하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강의를 진행하면서 차츰 이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요들의 발성에 근거하여 세부적으로 살펴볼까요? 처음 소리는 진성, 가성 이런 개념이 없었겠죠. 그냥 진성을 음악 소리로 해서 내다 보니 재미가 없어져서 연구하다 보니 아래쪽으로 성대 접지가 일어나지 않는 가성을 내어보니 재미가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 이를 구분하여 용어가 생기면서 평상시 내는 성대 접지의 소리를 진짜 소리라 하여 진성, 상대적으로 접지가 덜 일어나는 소리를 가성 이렇게 분류가 되었었겠죠. 여기서 성대에서 중요한 부분은 첫째, 성대의 길이, 둘째, 성대를 둘러싼 성대근의 두께, 셋째, 성대 접지면의 질감에 따라 소리 컬러가 달라지죠. 성대근이 얇으면 미성은 나지만 풍성하고 다채로움은 다소 부족할 수가 있고요. 반면 성대근이 두꺼우면 좀 더 파워풀하고 풍성한 소리가 납니다. 또한 접지면이 매끄러우면 부드러운 미성으로 나고 거칠면 거친 히쉬한 소리가 납니다. 목을 긁는 창법은 이 접지면의 지속적인 트레이닝과 상처를 만들어 거친 소리를 만드는 것이고 이를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이 아닌 잘못된 발성법으로 했을 때 성대 결절, 폴립 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서 제대로 해야겠죠. 그럼 진성과 가성 중에 우선 진성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진성에도 흉성, 비성 그리고 두성으로 나누어집니다. 엥? 진성에 두성이라고요? 하는 분들이 있는데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즉 흉성이라 하면 타점이 목 쪽 방향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타점이 가슴 쪽 아래에서 나고 가슴의 울림과 진동이 일어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따라해 볼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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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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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요. 각자 자기의 손을 가슴 위에 올리고 소리를 낼 때 가슴 쪽에서 손으로 느껴지는 진동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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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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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요. 요들송 부를 때 전체 노래와 요들 모두 이 소리를 내어야 한다? 아닙니다. 가사 파트를 제외한 요들 파트에 있어서 아래쪽 파트를 이와 같이 흉성으로 가급적 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예외도 있지만 그 부분은 초급을 살짝 벗어나는 부분이라 다음에 다루도록 하고 우선은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즉 가사를 부르는 파트에서는 흉성, 비성, 두성, 심지어 가성의 비성, 가성의 가성 등 한 편의 드라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다 사용해야 되겠죠. 대중가요처럼요. 템포, 텐션, 센여림, 아티큘레이션, 감정이입 등등요. 다만 요들 라인에서 흉성 이 부분은 베이스로서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하기에 진성 중 흉성을 주로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명심하시고요. 발성이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생목이라죠. 후성이라 할까요? 이런 소리로 흉성이 생목의 소리로 타점이 올라가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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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옵니다. 발성에 있어서 쓰잘데기 없는 소리입니다. 자, 다시 듣고 또 따라해 보실까요? 자, 가슴에 손을 올리고 울림을 느끼면서 해 보겠습니다. 요로로로 자, 이번에는 가슴의 울림이 아닌 올라간 소리를 한번 내어 볼 테니까 이렇게 소리 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비성까지 올라가서 내면 더안 되겠죠? 그리고 두성 형식의 진성도 내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방금 사용한 두성이라는 부분은 일반적으로 진성, 가성의 개념이 사실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분류법으로서, 즉, 진성에도 두성이 있고 가성에도 두성이 있습니다. 다만 요들에서 말하는 두성은 기존의 발성법과는 달리 비교하여 설명할 대상이 없다는 부분 말씀드리며 다음 설명할 가성 파트 설명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리를 비교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낮은 소리에서의 진성, 이, 가성, 이, 높은 소리에서의 진성, 이, 가성, 이. 자, 비교해서 들어보시면 소리는 있죠. 다만 소리를 높은 소리에서 가성을 내기가 좀더 쉽습니다. 그쵸? 다만 접지를 많이 붙인 소리에 비해 소리도 약하고 아름답지도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죠. 반면 높은 소리에서는 특성에 따라 아름다운 소리와 특색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기에 효율성이 높아 가성의 영역을 높은 소리에서 자주 활용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가성을 낼때 대부분 코 쪽에 비강의 공명을 울려서 같이 가성으로 내는데 요들송에서는 이 비강의 공명을 울리면 안 된다는 엄청나고 놀라운 사실! 여기서 이연경 선생님은 강의에서 코를 갖다 버려라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소리의 타점은 머리 꼭지점까지 찍듯이 가장 높은 정상을 찍어줘야 하는데 이를 요들에서 두성이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성이라 하면 접지를 떼서 위쪽을 비비며 부른다는 점만 일치하기에 아주 넓은 범위에서는 가성이라 할수 있지만 좁은 의미로 말하면 그 중에서 두성을 사용해야 한다는 부분이 다릅니다. 그럼 요들에서의 두성이 왜 중요하느냐? 이는 스피릿 사운드라 하여 하늘에 닿는 듯한 아주 높은 소리이며 시원하고 아름다우며 영혼을 울리는 듯한 음악적 치료 및 힐링이 되는 소리이기에 제대로 된 발성으로 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못된 예는 한국의 예를 들면 아주 많은 요들러들이 잘못된 소리를 내고 있기에 그 예를 너무나도 찾기 쉽지만 아시다시피 한국이 아주 좁아서 음성권 등 자존심을 건드렸다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에 어렵게 외국의 예를 모았습니다. 그럼 실제 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다음에 샘플에서 우선 흉성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높은 소리의 두성에 신경 써서 집중하여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선 제대로 내는 두성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he taught me the yodel, yodel, dee, yodel, dee, yodel, dee. 다음은 아직 타점을 끝까지 올리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들이 들땐 그럴싸한 것처럼 들리는 잘못된 입문 단계의 두성의 예를 두 명의 예를 들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한 사람의 예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traveling to Yodel with my Yodelody. She taught me to Yodel, Yodelody. I'm on the double gale.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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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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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처음에 샘플은 제대로 내는 두성의 예우고 나머지 뒤에 나오는 두 명은 두성을 끝까지 올리지 못해서 이제 흉내 내는 두성이 아닌 이제 가성의 영역에서 내는 부분으로서 예를 들어봤습니다. 혹시 둘 간의 비교가 되시나요? 제일 처음에 제대로 올린 두성 그리고 미처 끝까지 못 올린 두 명의 두성 가성의 예를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비교가 되시나요? 요들의 두성과는 다른 대중가의 가성과도 비교해볼까요? 그나마 유사한 단어가 falsetto 창법이라 그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실 요들에서의 두성은 새로운 영역이라 그 소리와도 다른 소리입니다. 일단 falsetto의 신 가수 조관우님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려진 커튼 틈 사이로 처음 그댈 보았지.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성에서 가성으로 성구 전환될 때 비강 공명을 이용하여 앞쪽의 비성과 가성까지만 사용하기에 이 노래를 요들송이라 할 수는 없겠죠. 그럼 요들의 두성을 이제 한번 연습해 볼까요? 연습을 위해 두성을 좀 더 쉽게 내도록 레가토가 아니라 스타카토로 끊어서 소리를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의 압력이 마치 머리 안쪽에 가장 높은 천정의 꼭지점을 찍는다는 느낌으로 한번 개가 되어 개 짖듯이 소리를 내어보겠습니다. 잘 되시나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비교적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는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남자분들은 이러한 가성의 영역에 익숙치 않은 경우가 많지만 여자분들은 공포 영화를 볼 때나 갑자기 놀랐을 때 소리 옥타브가 막 치솟아 올라가죠. 자, 견성법으로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연습 1 해보겠습니다. 연습 2, 2로 발음하겠습니다. 연습 3, U로 발음하겠습니다. 여기서 U는 앞에 E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U로 발음하면 여에 가까운 발음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도구에서의 J 발음을 못 느끼기 때문에 U나 요 이와 같은 발음을 낼 때는 앞에 E를 반드시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자음 소리를 두성으로 내는 연습, 연습 4를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요들의 두성은 열린 모음의 소리가 나야 하기에 발음에 따라 제한이 있어 자음으로 소리 내기가 힘들며 모음에서도 내기 어려운 소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 에 등 이런 소리는 내기 힘든 소리죠. 요들의 흉성과 두성에 사용하는 모음과 자음은 추후 강의에서 시간을 가지고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대중가요에서 진성과 가성의 영역이 마치 구분이 안 나도록 믹스트 보이스를 잘 사용하여 자연스럽게 경계 없이 오르락 내리락 잘 내는 사람이 아주 훌륭한 발성을 하는 가수이며 특히 이 부분을 잘 사용하는 가수 중에 복면가왕 음악대장 하현우 씨를 예로 들 수 있겠죠. 하지만 요들에서는 반대로 이 흉성과 두성을 아주 티가 확실하게 나게 잘 꺾어서 밸런스 있게 표현해줘야 요들을 잘 부르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추후 강의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지만 오늘 우선 이 꺾임의 기본 연결을 한번 배워볼까요? 먼저 흉성에서 두성으로의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연습 1 살펴보겠습니다. 오! 오! 자, 높은 소리로 다시 내볼게요. 오! 오! A로 해볼게요. 이번에는 A! A! 높은 소리로 A! A! 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꺾임을 느껴야 됩니다. 오! 가 아니라 오! 오! 에! 에! 이와 같이 꺾임을 느끼셔야 돼요. 에! 이! 에! 이! 에! 이! 에! 이! 에! 이! 이렇게 되면 요들이랑 할 수 있나? 요들이랑 하기에 힘든 소리죠. 듣기에는 요들 손 같죠? 에! 이! 에! 이! 에! 이! 에! 이! 가 아니고요. 에! 이! 에! 이! 에! 이! 이와 같이 꺾인 부분을 강조해 줘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두성에서 흉성으로의 연결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연습 1을 보시고 오! 이! 에! 낮은 소리를 해 볼까요? 오! 이! 에! 높은 소리. 오! 이! 에!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올 때 꺾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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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이와 같이 꺾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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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소리내는 게 아니고요. 오, 예, 오. 이와 같이 꺾임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자, 3번. 흉성과 두성을 번갈아 가면서 교차해서 소리 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꺾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오! 계속 하다 보면 빨라지겠죠? 오! 자, 이번에는 A로 연습해 보겠습니다. 에! 빠르게요. 자, 여기에서 느끼셨겠지만은 오 할 때와 A 할 때 저의 입 모양이 크게 변화가 없죠. 요들에서 빠른 요들을 멋있게 하기 위해서는 입 모양을 바쁘게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들송 부르신 분들 중에 이렇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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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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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도 이상하죠. 그래서 오와 자세히 이 부분 강의는 다음에 또 다루겠습니다. 오와 우의 발음을 변함이 없어야 되고요. 에와 이도 발음 입 모양에서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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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자세한 발음에 대한 부분 규정은 또 다음 강의에서 또 다뤄보고요. 우선 오늘은 여기 이 부분 연습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요들러들 중에서도 대부분 이를 제대로 못 내거나 생각을 안 하고 내는 경우가 많기에 요들을 처음부터 배우시는 분 내지 초보자들은 그 중요성을 반드시 알고 계속 노력하시면 점점 훌륭한 소리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배운 이것이 오대에서 나는 소리고 머릿소리, 가슴소리 하는 부분은 요들에서 아주 기초이면서 동시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며 또한 초절정 고수들도
계속 연습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에 여러분들도 많은 연습을 하여서 자기만의 소리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3강에서 또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요. 안녕!